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아주 유익한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일본에서 대박난 작은 점포들의 기발하고 다양한 홍보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동네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귀한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요즘 가뜩이나 힘든 골목 상권에 코로나19까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려 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소점포에서 전개할 수 있는 톡톡 튀는 기발한 홍보 방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작은 점포의 홍보 방식으로 알고 있는 전단 광고, 구매 시점 광고, POP, 우편 광고, 판촉물 광고 등등 뭐, 식상한 것들을 많이 제안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에서 대박난 작은 점포에서 아주 색다른 홍보 방식으로 매출이 3200%나 올라간 점포를 비롯해서 정말 다양하면서 기획력이 남다른 점포들이 참 많더군요.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번 시간까지 그 점포들의 홍보 속으로 빠져들어가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주류 판매점입니다. 스토리텔링 마케팅으로 대박을 난 집입니다. 전년 대비 3200%의 매출 신장을 기록한 주류 판매점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도 와인이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시장이 변질돼서 거의 모든 업체가 너나 할것 없이 가격 할인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류 판매점 주인장은 생각을 달리 한 거죠. 그래서 일본 전통주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일본 전통주요. 그래서 1년에 딱 18병만 판매하겠다.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게 됩니다. 일본 전통주를 전통 방식으로 아주 귀하게 만들어서 팔겠다고 선언한 다음에 미리 선주문을 받는 거죠. 물론 고가의 선주문 방식이죠. 1년에 딱 18병만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기존 고객들에게 쫙 알리는 방식이죠.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참 기발하다. 이분은 술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팔기 시작했구나. 가치. 그렇죠. 명품 세일즈의 첫 조건이라고 할수 있는 가치를 팔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도 고객이 하필 왜 여러분에게 구입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만 대박을 낼수 있을 것입니다. 18병을 먼저 선주문 받는 방식, 고가로 판다는 거,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백화점 식품부 생선 코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상품 가격이 비싼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라. 아시다시피 오후 폐점 시간에 맞춰서 백화점 혹은 할인점에 가보면 타임 세일즈를 하게 돼 있죠. 하지만 거꾸로 비싸게 파는 생선 코너가 있습니다. 가령 싱싱한 꽁치 한 마리에 130엔. 그러나 하지만 그냥 꽁치가 아니라 머리가 좋아지는 꽁치 한 마리에 150엔. 이러고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험생 자녀를 둔 주부님께 강력한 그 공기를 유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연 많이 팔렸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소비자의 숨어있는 구매 욕구를 끄집어낸 셈이죠. 우리나라 말에 이왕이면 다홍치마란 말이 있습니다. 그냥 꽁치가 아니라 머리가 좋아지는 꽁치라고 하는데 수험생을 둔 엄마가 그 자리를 그냥 지나칠 리 있을까요? 이런 홍보 그 문구를 살짝 바꿔주고 비틀어줌으로써 매출을 두 배, 세배 올릴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또 다른 그 사례가 뭐가 있냐면요. 편의점 라면이 있습니다. 편의점 라면. 여러분도 편의점에서 라면 많이 드시는데 이렇게 판매 문구를 바꿔보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도 매일 드시던 컵라면을 사러 오셨나요? 한 번쯤 새롭고 강렬한 맛을 경험해 보세요. 캠페인 기간이 끝나면 다시는 저희 매장에서 못 만날 수도 있는 정말 특별한 기회입니다. 라고 말이죠.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제 동네 제과점의 사례인데요. 매장은 활기가 넘치도록 만들어라. 거의 모든 동네 입구에는 제과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과점은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대부분 차지했지만, 일본에는 아직도 동네에 오래된 제과점이 참 많습니다. 제과점은요, 2주일에 한 번씩 친필로 오래된 고객들, 고정 고객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손편지를 보냅니다. 이메일과 모바일 메신저가 대세인 21세기 지금 손편지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귀한 손편지입니다.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작은 선물이 바로 손편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정 고객에게 제과점 주인장이 보내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배려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도자기 판매점입니다. 내 생애 가장 특별한 1,000엔짜리 홍차 세트를 판매하는 도자기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홍보 문구를 바꿉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에 홍차를 마시고 싶다면 당신은 어떤 잔의 마지막 홍차를 담고 싶은가요? 한 개쯤 소장하신다면 인생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도 귀한 차는 귀한 도자기 잔에서 마셔야 제맛을 느끼실 거라고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 홍보 문구 하나로 매출이 상당히 급진장하겠죠. 상대방에 대한 그 공감대를 울리는 전략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동네 술집 점포인데요. 고급 정보를 연결해 주는 연결자가 되어라. 술집 입구에 여직원을 포진시킵니다. 그런 후 입장하는 고객들에게 명함을 받도록 합니다. 이 여직원이 이 명함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객이나 비즈니스맨들을 선별해서 그들만을 위한 이벤트를 별도로 나중에 열어주는 홍보 전략입니다. 그야말로 고급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셈이죠. 같은 업종 혹은 이 업종이지만 같은 주제로 만날 수 있는 분들을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끔 동네 술집에서 이런 기발한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요즘 앱이 많이 발달한 명함 앱인 리멤버를 사용하면 더 편리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상은 유통구단 김영호의 일본에서 대박난 작은 점포의 기발한 홍보 전략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욱더 재미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